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의 정비사업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문항소는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첫 번째 라인 이제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매년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니까 용어정의는 이제 정리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뭐, 사업 시행자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사업 시행은 휴합이 파동되어 있는데, 뭐 휴합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법, 즉, 정비사업 종류에 따른 시행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법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정비사업이 끝나면 건설된 주택 등을 공급을 하도록 됩니다. 이때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 관리 처분 계획 부분, 이런 부분에 각각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중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정비 구역 정비 사업. 자, 이와 같은 용어 하나인데, 뭐 도시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뭐 시가지를 이제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 시가지가 시가지가 만들어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이 원래 이제 시가지 처음 만들 때보다 뭐 인구 등이 이제 증가되면 뭐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노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은 마찬가지로 뭐 처음 시가지 만들어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자체가 노화되고, 노화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면 정비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 사업 종류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그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이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특성이 정비위반 시설, 즉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여기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은 대부분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상태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비기반 시설, 즉 상하수도나 도로, 이와 같은 이제 정비기반 시설은 사업시행자, 주로 시장 등이 새로 설치를 해주거나 또는 확대를 해주고,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자가 뭐 스스로 알아서 뭐 개량이나 뭐 정비하는 방식에 의해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성격, 여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첫 번째 나이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뭐 정하는 기준,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일단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목적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 도로나 사우드 신설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즉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과 관련해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고화등 사업도 지금은 재개발 사업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개발 사업은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각각 있고 최근에 이제 개정되면서 공공 재개발 사업이란 개념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시장 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해서 정비 사업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지금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분류가 하나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일단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공공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거나 또는 사업 대행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세대수나 연면적에 있어서 100분의 50, 즉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서 건설해서 공급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로 여기 이제 요건 해당되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즉 100분의 50, 즉 토지 등 소유자에 분양되는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해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그 같은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따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일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 즉 도로나 상업부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화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도 공공재건축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 사업도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성격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이와 같은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해서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이제 완화되면, 증가된 용적률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해서 건설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해서 시행되는 이와 같은 사업이 공공재건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공재건축 사업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와 같은 대상물이
노 분량 근총규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노화돼서 뭐 구조상에 구조상에 이제 결함이 있고 구조상의 결함에 따라서 붕괴 등을 댈 우려가 있다. 뭐 이와 같은 경우 노 분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 분량 건축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정 기준 중에서 뭐 일정 기간이 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는 해당되는 노 분량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에서 40년이 될 때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비용. 자, 두 가지 비교했을 때 40년 될 때까지 보수 보강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때는 노 분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걸로 판정합니다. 자, 그 다음, 도시 미관이나 또는 뭐 구조상에 뭐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또는 뭐 일정 기간 경과됨에 따라 자 노화된 건축물로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일을 기준해서 자 20년에서 30년 자 여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됐을 때 이때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두 가지 기간이 나오는데 두 가지 기간 주의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비 기반시설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종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와 같은 시설은 정비, 새로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정비기반시설이고, 그 다음 이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그 밖에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뭐 이런 시설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대상시설 두 가지 구별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지에서 나인데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법에 따른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나인데 주택단지 다섯 가지가 나있으니까 다섯 가지는 교재 나있는 것 각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나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주택 등을 이제 분양을 받거나 또는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여기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토지 지상권자가 각각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 여기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점 있으니까 이 부분 구별하는 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일단 장기계획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 시장 군수 등이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이 사업 추진하는데 조합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있게 되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장 분수로부터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진행 절차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은 대상 지역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리고 군수, 각각 기본계획 수립권자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은 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인정하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도지사가 이제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정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관련해서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안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끝나면 관계기관하고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계획이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일 때는 이때는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본적인 사항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비계획 수립인데 정비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내용에 맞춰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면적, 정비사업 시행할 구역 면적 이런 부분이 계획 내용에 들어가면 정비계획이 됩니다. 정비계획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분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분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하고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이게 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반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반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 군수 등이 이반 시기, 즉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난 데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는다. 이반되지 아니한다. 이때는 이반과 관련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한다. 이때도 이반 제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봤던 뭐 공공 재개발 사업이나 공공 재건축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할 때 이때도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원칙은 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시장 군수가 직접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 등과 관련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한 경우, 그때 실시 결과를 보고, 시장 군수는 재건축 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실시 여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국토개발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뭐 건물의 이제 신축이라든지 또는 건물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공작물 설치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뭐,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시장 군수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그런 행위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할수 있는 경우, 임의적 해제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적 해제에서 나인데, 자, 이건 뭐 사업 진행 자체가 진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진행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이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걸 반드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군수 등의 정비 계획 등과 관련해서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정비 예정 구역 등에 대해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기간 3년이고 뭐 이거는 기책 사유가 이제 시장 군수 등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 지연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과 관련해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이 있게 되면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계획을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3년 될 때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이렇게 이제 진행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가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도 각각 이제 구역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해제 사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이 안 되는 경우, 즉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으니까 절차, 이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자 5년,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도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 여기 이제 각종 뭐 기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 기간, 여기 이제 해당된 기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되는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 연장을 요청하면 이때는 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대인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동의해서 연장을 요청하게 되면 2년 범위 내에서 각각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 구수 등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직권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6가지 사유가 나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 뭐 추진사항으로 봐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30% 이상이 해제해줄 걸 요청한 경우.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스스로 계량 방법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됐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과반수가 해제와 관련해서 동의를 한 경우 이때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요건 중에서 3번하고 4번 여기 사유 두 가지 좀 주의하시고, 여기 해당되게 되면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경우하고 임의적 해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대상 구역과 관련해서는 도시 재생선도 지역,
자, 여기 이제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와 같은 법에 의해서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할 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어,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 특히 스스로 개량 방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그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주로 여러분들 이제 탄답형 대비해서 이 부분 용어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비율을 하고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법에서 최대치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의 건설 비율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같은 이제 건설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정비사업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에서 9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비율은 뭐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규모에서 30% 이하까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최대 비율과 관련해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해서 용어 정의하고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뭐 절차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